고비마다 기도하십시오. 영적 에너지가 중요한데, 영적 에너지는 우리의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그 생명 에너지는 우리가 기도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초대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항암 치료의 그 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서 암세포가 죽어버리고 다시 재발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왜 항암 치료를 하면 또는 방사선 치료를 하면 좋아졌다고 그랬는데 또 재발을 할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 항암 치료를 하면 방사선 치료를 하면 암이 예를 들어서 직경이 5cm였다. 그러면 항암 치료를 세게 하고 나면 이게 1.5cm로 줄어든다. 줄어든다는 것은 1cm로 줄어든답니다. 1cm로 줄었다. 그럼 몇 프로가 줄은 거예요? 네? 80%가 죽은 거예요. 그럼 저 남은 암세포가 20% 남은 거예요. 왜 80%는 죽는데 20%는 안 죽을까요? 그, 왜 그래? 그 말은 그 5cm짜리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는 암세포들이 다 같은 세포라면 죽을 때다 같이 죽어야 되겠죠. 그런데 80%는 죽었는데 20%는 안 죽고 살아있다는 말은 그 20%는 죽은 80%보다 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좀 독종들이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의사들은 이 사실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암이 덩어리가 한 개, 5cm짜리 덩어리가 한개 있는데 그게 죽으려면 싹다 죽어버리지. 그 5cm짜리 안에 20%는 20%는 80%보다 더 독종이다. 이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왜냐하면 우리 의사들은 그 5cm짜리 이큰 덩어리 안에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는 수백억 개의 암세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같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같은 암세포라면 80%만 죽고 20%는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5cm를 구성하고 있는 이 암세포들을 하나하나를 다 유전적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포 한개한 개가 다 조금씩 달라요. 네. 뭐처럼 달라요?
여러분도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꼭 같은 엄마, 아버지로부터 꼭 같은 유전자를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순디기도 있고, 독종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같은 부모 몸으로부터 태어난 아기들도 유전적으로 조금씩 달라요. 그렇듯이 꼭 같은 암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는 암세포들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살아남는 이 20%, 자, 이게 이제 20%죠. 20% 요것들은, 요것들은 악바리들이야. 그래서 죽어버린 80%는 순디기들이야. 그 얘들은, 자, 그래서 이 악바리만 살아남도록 강력한 항암 치료를 하고 나면 요것들은 악바리가 돼서 안 죽어요. 이 악바리들이 문제다. 이 악바리들이 없으면 깨끗하게 죽어버리죠. 다 100%.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력한 치료를 했기 때문에 뭐가 같이 죽습니까? 순디기하고 여러분 몸에서 이 암세포와 싸울 수 있는 면역세포도 같이 죽습니다. 그 면역세포를 우리가 백혈구라고 불러요. 백혈구에는 여러 종류의 백혈구가 있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백혈구를 T세포라고 부릅니다. T세포도 같이 죽어요. 네. 자, 그래서 T세포가 죽으면 이 T세포도 백혈구의 일종이기 때문에 뭐가 감소할까요? 네, 백혈구 수치가 뚝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백혈구 수치를 피를 뽑아서 검사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해 갈수록 백혈구 수치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 백혈구 수치가 이제 4000 정도 되면 이게 이제 위험 수위야. 4000 이하로 떨어져. 그래서 이제 이게 한 3000이 됐다. 그러면 항암 치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3000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2000 뭐 이렇게 되면 왜 항암 치료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예, 네, 그러면 위험합니다. 백혈구 수치가 뭐 2000밖에 안 됐다. 그러면 이 면역력이 아주 약해진 거야. 그러면 암세포는 죽고 있지만, 여러분, 이 공기 중에 있는 곰팡이나, 네, 어떤 다른 박테리아나, 이런 것이 들어, 어디로 들어요? 숨을 쉬면 폐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백혈구 수치가 한 4000 정도 되면, 이런 것들이 들어와도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항암 치료 때문에 이 수치가 뚝뚝 떨어져서 2000 이렇게 되면 못 죽여. 그래가지고 이 폐에 폐렴이 생겨요. 폐염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곰팡이 같은 것이 들어와서 곰팡이 폐렴이 생기면 열이 막 나면서 암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뭐예요? 폐렴 때문에. 또는 피 속으로도 균이 들어가서 무슨 증? 폐혈증이라는 걸립니다. 그
그것은 백혈구 수치가 극도로 떨어졌을 때. 그래서 이게 한 4천, 3천까지 떨어지면 여기서 치료를 중단합니다. 치료를 중단하고 백혈구 수치가 다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리 몸 안에 골수에서는 매일매일 백혈구를 백혈구나 적혈구나 혈소판들을 매일매일 부지런히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다시 백혈구 수치가 회복합니다.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이 백혈구 수치가 회복할 때까지 항암 치료를 쉽니다. 그렇죠? 자, 쉬는 기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쉬면 지금 이 남은 악바리들은 이 쉬는 기간 동안에 가만히 있을까요? 예? 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 자, 이제 항암 치료, 이 독한 항암제가 막 들어오다가 갑자기 항암제가 뭐예요? 안 들어와. 뚝 그쳐. 그러니 이 악바리들 세상이죠. 왜? 악바리들이 이제 다 폭격을 피하고 있다가 폭격이 중단돼. 그래서 이제 악바리들이 주위를 살펴보니까 누구도 나뒹굴어져 있어요. 네, T세포도. 숫자도 얼마 안 돼요. 그러니, 그 당시, 이 T세포가 다시, 백혈구 수치가 다시 올라갈 때까지는 누구 세상이 이게? 악바리 세상이야. 네? 악바리가 신나는 거야. 이야, 살만 난다. 그래가지고, 이 1cm던 악바리가 2.5cm로 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백혈구 수치가 회복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항암 치료를 시작합니다. 항암 치료. 이 악바리들은, 자, 병원에서 치료할 때, 처음에 치료할 때는 쑥쑥 사이즈가, 암 크기가 줄더니, 여기 이 악바리들을 치료하면 쑥쑥 줄까, 안 줄까? 안 죽어요. 잘 안 죽어요. 왜? 벌써 이 악바리들은 처음 치료도 어떻게 해요? 또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거를 뭐가 생긴다고 그러는 겁니까?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성이 생겨.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 두 번째 치료할 때는 첫 번째보다 더 독하게, 더 강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치료 하나만 하지. 네. 그러면 더 독하게, 더 강하게 하면 부작용이 발생하죠. 무슨 부작용이 발생합니까? T세포를 더 죽여. 아, 여러분, 이 항암 치료라는 것은 이게 참 모순이 아니에요. T세포가 강해야만 암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데, 이 암과 싸우는 T세포를 죽이는 치료를 하다니,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항암 치료로는 여러분 이게 승산이 없어요. 자,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된 근본적 이유부터가 왜 암 환자가 된 거예요? 네? 아, 벌써 잊어버렸어요. 자, 우리 몸 속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긴다. 왜? 매일매일 받는 스트레스와 오염물질과 이런 것들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의 유전자는 변질된다. 유전자가 변질되면 이런 비정상적인 유전자가 되면 세포 자체가 비정상적인 이런 암세포가 생긴다. 암세포. 이게 암세포. 요것들이 T세포들. 아시겠죠? 그래서 암세포가 생겼다 하면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몰려와서 자, 이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몰려오는 것도 뭐하고 비슷합니까, 여러분? 며칠기. 며칠기가 어디로 가는 것과 같아요? 며칠기가 어디로 갑니까? 그렇지, 노란 거! 좀 유식하라고 했더니, 그럼 그 노란 거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스위치로 가잖아. 그래서, 노란 것이 스위치로, 그 스위치가 있는 그 동그란 그 단백질을 뭐라 그랬는지 기억납니까? 뭐, 그거까지야 물어본다는 것 자체부터가 벌써, 히스톤이라는 그 단백질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서는, 이 몸 안에서는 놀라운 초인간적인 차원에서, 초자연적인 차원에서의 조절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 T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 그렇죠? 유전자가 다 켜져야 돼. 이 빨간색 유전자가 결국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이게 켜져. 이게 켜지려면 뭘 받아야 돼? 생명 에너지. 그렇죠. 아니, 생명 에너지를 제가 기를 쓰고 어젯밤에 강의를 했는데. 자, 이거,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아, 이래서 이렇게 되고, 이래서 이렇게 되고, 그렇구나. 알았어. 그러면 나는 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 여러분 나름대로 이 스토리가 구성이 돼야 돼. 예, 그러면서 뭐를 해라? 상상을 해라. 그래서 아, 참 이 초자연적, 초인간적인 존재, 나에게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를 주시는 존재가 내 T세포를 이렇게 해서 저 암세포까지 가서 어떻게 한다? 드디어 이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를 짠! 하고 켜주면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가 이렇게 켜지면 이 T세포가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이렇게 길쭉넓적해지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해서, 아, 그래서 암세포를 죽여버린다. 그래서 암세포가 본래는, 본래는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생겼던 암세포가 결국 이렇게 폭삭 죽어버린다. 이런 현상을 암의 자연치유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이 자연치유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암 환자가 돼버렸다. 어느 시점에서.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자연치유가 뭐예요? 중단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T세포 때문에 이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여러분은 암 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암세포는 여러분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기고 있을지라도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한, 그 말은 T세포 속에 입력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무엇을 받고 있는 한? 생명, 에너지를 받고 있는 한. 예. 그래서 이 암세포는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암 환자가 된 근본적 원인 자체가 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암 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T세포가 왕성하게 생기가 넘치게 잘 작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암 환자가 뭐예요? 아니었어. 그러므로 내가 암 환자가 이제 내가 지금 암 환자가 됐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T세포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 못했어. 암의 자연 치유가 중단돼 버려서 내가 암 환자가 됐다면 내가 암이 낫는 길은 무슨 길밖에 없어요? T세포가 다시 작동을 해서 유전자가 켜져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서 암세포를 죽일 때만 나는 암이 치유될 수 있다. 그 중요한 T세포를 죽여가면서 암세포를 죽이면 백혈구 수치가 T세포까지 죽어가기 때문에 그 항암 치료는 영원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항암 치료를 중단하면 암이 재발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당연한 얘기라. 네. 그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세게, 강하게 여기 치료를 했다. 그러면 이것들은 악바리들입니다. 아시겠죠? 이 악바리들이 잘 견뎌냐요. 그래서 처음에는 80%가 죽고 20%가 남았는데 이번에는 이것이 시에컨 치료하고 나니까 1.2cm. 이번에는 몇 프로밖에 안 죽었어요? 50%밖에 안 죽었어요. 55% 정도. 근데 이놈들은 본래 악바리였는데 이제 뭐가 돼 있어요? 네, 이것들은 독바리가 돼 있어요. 점점 더 암세포는 악해지는 거예요. 악해지고 내성이 더 강하게 생겨요. 그러면 이 독바리들을 또 뭐예요? 또 이제 백혈구 수치가 너무 감소했으니까 또 휴식기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휴식기간 끝나고 나면 이 독바리들이 어떻게 돼요? 1.2cm던 독바리가 3cm가 돼요. 왜? T세포들이 다 나동그러져 있으니까. 이때보다 T세포들이 더 약해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 독발이 세상이야. 그래서 독발이가 3cm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치료를 해. 치료를 더 강하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강하게 하니까 이번에는 이 독발이들은 진짜 잘 안 죽어. 이제 뭐가 돼 있어요? 이 독바리들은 역전의 용사들이 돼요.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치료하니까 T세포들은 확 금방 죽어버리는데 이 독바리들은 2cm. 자, 몇 프로만 죽었습니까?
30%만 그러면서 얘들은 뭐가 돼 있어요? 조폭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이 조폭이 돼 있는데, 아, 백혈구 수치가 또 감소를 해서 또 휴식해. 휴식이 끝나니까 이 조폭이 몇 센치가 돼요? 4cm가 돼요. 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6개월 걸렸어. 6개월 전에는 순디기가 80%였는데, 여기 오니까 순디기는 한 놈도 안 남고, 전부 조폭만. 그래가지고 그게 4cm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얻은 거예요, 6개월 후에?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자, 근데 이 조폭만 남았어. 6개월 후에 4cm가 됐다. 예.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치료하면 된다. 아주 독한 치료예요. 금이 조폭이, 예, 예. 정말 안 죽어요. 조폭이 기껏해야 3.6cm.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휴식한 동안에 6cm. 이것들은 뭐예요? 어? 이것들을 IS라고 그런다. 테러 분자예요. 이제 얘들 못 갈봐.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8개월이 걸렸어. 8개월 후 보니까 순대기 5cm로부터 뭐요? IS까지 변질돼. 본래보다 더 커졌어. 그러면 계속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대충 이 시점이 되면 병원에서도 그만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만하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때까지 사용한 항암제를 일컬어 일반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일반 근데 이렇게 되면, 일반 항암제로는 더 이상, 뭐예요? 치료할 수 없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항암제는 포기. 일반 항암제 다음에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항암제를 뭐라 부르게? 표적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표적 항암제. 지금 이제 이쯤 돼 있으면 면역력은 바닥이 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면역 T 세포를 죽이는 항암제는 이거는 이게 T 세포를 더 죽이면 이건 진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T 세포에 영향을 별로 안 주면서 암 세포에게 아주 강력한 효과를 발생하는 그런 항암제를 뭐라 부른다고요? 표적 항암제. 그러니까 암세포만 표적으로 한다. T세포는 비교적 안전하게 표적 항암제. 네, 표적 항암제.
이 표적 항암제는 처음에 사용할 때는 굉장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우와! 이렇게 돼요. 자, 이 IS들이 표적 항암제를 사용하면 한 달 후에 보면 6cm가 예, 푹 줄어가지고 예, 4.5cm. 또 한 달 후에 하면 와, 3cm. 또 한 달 후에 보면 2cm. 대개 표적 항암제 이때까지 가는데 3, 4개월 걸립니다. 와, 환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제 낫는구나. 이제 낫는구나. 6cm로부터 뭐예요? 쑥 줄어가잖아요. 자, 4개월 내지 5개월이 됐다. 3cm. 6개월 되면 뭐예요? 4cm. 왜 이렇게 돼요? 더 이상 안 주고. 암이 점점 커져. 왜 그렇게? 효과 없다는 얘기. 표적 항암제. 왜 효과 없어? 네. 자, 이 표적 항암제는 굉장히 효과가 강력합니다. 유전자 검사에서 여러분에게 딱 맞는 항암제, 표적 항암제다. 그러면 효과가 그냥 왕창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면 표적 항암제를 처음부터 사용해야 될 거 아니요? 왜 안 할까? 내성이 금방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일반 항암제를 쓰다가 더 이상 효력을 보지 못하겠다 할 때 표적 항암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사들은 이런 일반 항암제나 표적 항암제 치료하면서 벌써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뭐예요? 알아요. 근데 순진한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낫겠네. 안 나요. 날 리가 없어. 왜? 날려면 뭐가 강해져야 되는데? 면역력, T세포가 강해져야 되는데, T세포를 계속해서 죽이면서 하는 치료인데, T세포가 강해져야 치유가 되는데, T세포를 죽이면서 치유될 수는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쯤 되면 표적 항암제도 중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요? 임상실험약이 있습니다. 그래. 임상실험약이란 말은 무슨 약이냐 하면 지금 현재 제약회사에서 개발 중에 있는 항암제. 그 항암제들이 지금 임상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 실험의 목표는 뭐냐면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실험의 핵심은 뭐냐면은, 얼마나 예기치 못한 나쁜 부작용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임상실험입니다. 예. 그 임상실험은 하면 안 됩니다. 임상실험약으로 들어가 봐야 결국은 지금까지 거쳐온, 그렇죠? 이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임상실험약도 역시 뭐를 죽입니까? T세포를 죽입니다. 자, 그래서 내 몸에 있는 나의 T세포가 약해졌기 때문에 내가 암 환자가 됐다면,
나의 T세포 속에 꺼져버려서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항화 물질을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암 환자가 돼버렸다면 T세포 속에 꺼져있는 자연항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뭐예요? 생명 에너지를 공급해서 다시 켜주면 낫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는 절대로 암은 성공적으로 치유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놓으면 여러분 중에 이제 꼭 항암 치료하고 암 나은 사람 봤는데 이제 그렇죠? 그런 사람 있게 없게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런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왜 있게? 왜 있게? 그렇죠. 그 사람은 항암 치료를 받아보니까 죽겠거든. 죽겠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시점에서 아이고 난 항암치료 안 받을란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보세요. 크기가 줄었다가 뭐예요? 또 잘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또 어떤 사람은 6개월 항암 치료를 받고서 병원에서 뭐라 그래? 없어졌다. 그러면 없어진 걸로 끝나는 거 아니죠. 아, 상황이 끝이 나려면 나의 T세포가 회복돼서 그렇죠. 면역력이 다시 강해져야만 재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T세포는 강화되지 않고 항암제로 암은 덩어리는 눈에 보이는 덩어리는 없어졌어. 그럼 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다. 그런데 T세포는 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개월, 6개월 지나면 뭐예요? 또 암덩어리 또 나타나는 거예요. 재발. 그래서 이제 두 번째에서 아이고 재발이 됐구나. 그러면 나는 안 하다. 뉴스타트한다. 그래서 뉴스타트라는 것을 몰라도 어떤 사람들은 정신이 들어요. 아하, 내가 이때까지 정신없이 뭐예요? 사는 결과가 내 몸속에 암이 생기는 걸로 나타났구나.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아, 내가 음식도 좀 건강식으로 먹고 술도 좀 끊고 담배도 더 이상 안 피우고 이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나을까 안 나을까? 그래서 T세포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생각과 생활 습관을 바꾸어서 나은 줄을 뭐요? 모르고 항암 치료를 해서 나은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항암 치료로는 암이 치유될 수는 없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네. 자, 여러분. 그래서 항암 치료로는 치료는 돼. 암 사이즈를 줄일 수 있거나 없어지게는 할 수 있어도 치유시킬 수는 없다라는 결론을 여러분이 이제 탁 가지셔야 됩니다.
암의 완치라는 말이 있다. 완치. 완전히 치료됐다. 암이 완전히 치료됐다는 말일까요? 암이 완전히 치유됐다는 말일까요? 자, 치료 완전히 치료됐다는 말하고 완전히 치유됐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완전히 치료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게? 암 덩어리가 더 이상 뭐요? 안 보인다, 없어졌다. 그 치료 완치입니다. 그 무엇과는 상관없어요. 면역력과는 상관없어요. 현대의학적으로 방사선 쬐고 항암 치료해가지고 암이 싹 없어졌다. 그 완치력을. 그러나 면역력은 그 항암 치료 결과, 방사선 치료 결과 더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시간 문제입니다. 이 암이 다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건 시간. 자, 암이 생겼는데 100% 완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 한국에서 이 건강보험 때문에 보험공단에서 뭐요? 건강검진을 자꾸 받으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암 생기기도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견됩니다. 자, 암이 1기는 초기죠. 그렇죠? 1기, 2기, 3기, 4기. 이제 4기는 말기다. 근데 1기 직전에 0기라는 암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연기암의 특징은 뭐냐면 주로 암 크기가 1cm 미만이에요. 그리고 이 암 덩어리를 두꺼운 막이 딱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암세포가 밖으로 나가서 전이될 수가 없는 상태를 연기암이라고. 그래서 이 연기암은 발견되면 어떻게면 완치요? 그 부분만 뭐예요? 싹 돌려내버리면 끝이야. 그래서 연기암이 발견됐을 때는 참 그 사람 운 좋은 사람이지. 그렇죠? 네. 돌려내버리면 끝이니까. 그래서 싹 돌려내버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겁이 많기 때문에 미국서는 싹 도려내면 끝인데 한국서는 도려내고 또 그 부위에 혹시나 암세포들이 몇 개가 도망 나왔을까 봐 그 부위를 뭐예요? 방사선을 쬐가지고 암세포를 완벽하게 죽여다. 그러면 그것은 완치죠. 완치. 그럼 끝난 겁니까? 그 도려내버렸으니까 T세포도 뭐 별로 죽인 것도 없고 아주 이상적이죠. 네. 그럼 완치되면 끝난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환자들이 야 연기래 그래서 도려내고 완치됐대. 그러면 이제 자랑을 하면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너는 참 억세게도 재수 좋은 년이다, 야. 그러면 한턱 뭐요? 쏴라. 그래, 쏘지. 어디로 갈까? 삼겹살집으로 가자. 그래서 소주 한잔하고 삼겹살 들이먹고, 네. 그럴 때는 들이먹고가 아니라 들이쳐먹고 그래야 돼. 네. 고. 이 또 술이 들어가면 T세포가 더 약해져요. T세포는 알코올에 굉장히 약합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예. 네. 불편하시면 가슴 누우세요. 자, 그래서, 그러면, 내 몸에 연기암이라도, 암이에요, 그게. 그 암이 생긴 원인은 뭐 때문에 생겼어요? 면역력이 약해져서 생겼어. 그럼 면역력을 강화시키면 그거 안 도려내도 뭐예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도려내놓고 완치됐다고 그러면서 내 약해져 있는 면역력은 강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는 완치됐다고 이제 액땜 했대, 액땜. 그러니까 나는 다시는 뭐요? 암 같은 게 이제 안 걸릴 거야. 이런 정말 어거지 같은 생각이죠. 그래가지고 난 이제 암 액땜 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대. 한 1년 지나면 뭐예요? 허리가 아파. 이상해. 가서 척추를 찍어봐. 암이 전혀. 자, 면역력이 점점 더 약화되니까. 그 암이 다시 재발하는 거죠. 암세포는 어차피 우리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현대의학적으로 완치라는 거는 연기암이나 어떤 일기암, 이기암 때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면역력이 회복되지 않는 한 완치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암 치료에 있어서 치유율, 100명이 이런 암에 걸려있으면 그 100명 중에 몇 프로가 완전히 치유되느냐라는 통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존재하지 않을까요? 치유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치유율이란 말은 치유율이라는 통계, 암 치유율, 이라는 통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치유율 대신에 무슨 통계가 존재하게? 네, 생존율입니다. 생존율. 환자들은 이 생존율을 무슨 율인 줄로 알아요? 치유율인 줄로 오해를 합니다. 네. 이 생존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암은 안 낫지만은 아직도 안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우리가 5년 생존율, 5년 생존율을 많이 씁니다. 뭐 1년 생존율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5년 생존율, 5년을 계속 살아 있다면, 이것을 현대의학에서는 뭐예요? 성공적인 치료라고 봐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완치라는 말과 5년까지 살아 있다는 말이 거의 같은 말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년 생존율이라는 것은 왜 탄생하게 되었냐고 하면 암이 근본적으로 치유되지를 항암 치료는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각 유명한 학자들이 암 학자들이 고안해 놓은 각종 항암 치료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을 비교해서 그 치료 결과가 어느 치료 방법이 더 우수하냐를 결정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통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브란스 유방암 치료법이 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유방암 치료법이 있다. 누구 치료법이 더 우수하냐? 그러면 5년 생존율을 비교해보자. 그래서 비슷한 유방암 환자 100명, 세브란스 100명, 서울의대 100명 해가지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치료법을, 항암 치료법을 사용해서 자, 5년 후에 몇 명 살아있냐? 그래서 서울의대 치료법으로 해보니까 더 살아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35명인데 세브란스는 보니까 31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5년 생존율이 서울의대 치료법이 더 낫다. 왜? 5년 생존율이 더 높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 5년 생존율도 그 항암 치료 때문에 높아진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높아졌을까? 그렇죠. 내면의 환경. 내면의 환경이 달라진 사람들이 많으면 그 생존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제 항암 치료를 최고 수준의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대통령이면 그렇죠. 대통령이니까 최고 병원에서 최고 수준의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겠죠. 또 재벌 회장님 최고 수준의. 그러나 대통령 재벌보다도 더 최고 수준의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게? 암센터 소장님. 그렇죠. 암센터 소장님은 자기 자신부터가 암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최고 수준의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 아주 유명한 그 암센터 소장님이 있습니다. 자, 이희대 교수. 11번 재발암. 그래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그 암센터 영동 세브란스 병원의 암센터 소장이었습니다. 이분이 대장암 2기로 발견이 돼가지고, 예. 몇 년 동안이냐 하면, 이분이 12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2기로 진단을 받아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아가지고,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줄죠. 그럼 또 재발해야 하네요. 재발해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딱 1년 만에 4기가 됐어. 아시겠죠? 그래서 1년 만에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보니까 너무 이 사람이 정신없이 수술하고 너무 바쁘게, 휴식도 없고, 식사도 아무 때나 그냥 제때 못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빨리 성공하기 위하여 욕심을 내가 너무 많이 부렸다. 그래서 이걸 다 내려놓자. 그리고 내가 남은 6개월 동안 봉사 생활을 하겠다. 그러면서 봉사 생활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채식을 하십시오. 현미밥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뭐를 아는 사람일까? 그냥 뉴스 하죠. 그리고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래서 아, 그 좋은 생각이다 해서 이분이 철저히 그걸 따라했어요. 그 자기는 이제 6개월 후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봉사 생활을 하다가 6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컨디션이 더 좋아진 거야. 그래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좋아졌어.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좋아지면, 좋아졌네. 이렇게 되면 병원에서는 뭐라 그래요? 야, 이제 또 치료해도 뭐예요?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아니, 항암 치료 포기하고, 뉴 스타트를 해서 좋아지면 계속하면 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병원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이 뉴스타트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6개월 후에 검사, 좋아졌네. 요거 치료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때까지 기껏 뭐예요?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T세포를 강화, 면역력을 강화시켜 놨는데 또 거기다가 항암 방사선 때리면 면역력이 어떻게 되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암이 확 퍼져요. 그래서 이분이 몇 번 재발했다고요? 그 과정을 자꾸 반복한 거예요. 또 재발하면 또 치료 중단하고 또 뉴스다. 그러다가 좋아지면 뭐예요? 또 치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배울 점 하나입니다. 아무리 암이 사기라도 면역력만 딱 좋아지면 암은 활동을 정지합니다. 그래서 암은 소위 암 동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도 동면 상태로 들어가서 12년을 살다가 재작년인가 돌아가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쯤은 오늘이 이제 며칠째예요. 금, 토, 일. 오늘 자. 만 3일째예요. 그렇죠? 지금쯤은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이 이거 이제 우리는 가서 동면이나 해야 되겠다. 이게 면역력이 자꾸 강화되니.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이 뇌파 생체 전자파를 이렇게 보니까 자꾸 알파파가 와. 주로 뭐 사람들이 작심 3일인데 이게 날이 갈수록 더 재밌어 하는 거 보니까 암세포 쪽에서 볼 때 아 이게 IMF가 왔다. 그렇게만 돼도 암세포가 활동을 정지하기만 해도 동면 상태로만 들어가도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뭐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끝내죠. 자, 여기에 김선규 의사라는 그 이희대 교수도 이제 연세대학 출신이고 이분도 연세대학 출신인데 하여튼 다들 유명해졌어요. 여러분이 혹시 유명하고 싶거든 연세의대로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직장암 3기로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안 하고 수술만 받고 곧바로 지리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항암 치료 대신 산속 원신 생활을 3년을 했다. 여기 보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모두 미쳤다고 했다. 의사가 쓸데없는 고집을 피운다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고 한 번만 더 생각해보라며 애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사람은 누굴까? 아, 마누라가 그거든. 그러나 김성규 씨의
생각은 확고했다. 아무리 손익 계산을 해도 항암 치료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았다. 서로 항암 치료로 뭐라고요? 예, 네, 주로 항암 치료는 몇 개 낫는다고 치료하는 항암 치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경우에는 6개월밖에 못 사시는데 하는 경우에는 뭐예요? 예, 네,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항암 치료로 몇 개월 더 산다고 해도 치료 과정의 고통과 삶의 질 저하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가? 또 항암 치료가 자연 수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치료 하나도 뭐요 안 받고 그냥 팽개치고 나 둘 때 얼마나 사느냐? 그래서 항암 치료가 자연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오히려 치료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게? 몸이 근본적으로 허약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항암치료를 한 것이 안 한 것보다 뭐예요? 더 빨리 자연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 무절제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암이니 생활 습관부터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없었다. 아, 김 씨가 직장암 3기 선고를 받은 것은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1998년 5월 진료를 마치고 그래서 그 당시 몸무게가 100kg. 근데 100kg에 지금, 예? 네? 아, 70kg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건강식 운동, 맑은 공기, 맑은 물, 술 다 끊고, 이래서 이분은 아직도 일산에서 병원 개업을 잘 하면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선택은 분명합니까? 안 합니까?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외부적 내면적 환경이고 그것은 결국 뭐예요? 기본 여건입니다. 기본 여건에다가 뭐가 오면 돼요? 생명이 오면 유전자는 반드시 다시 켜져서 면역력이 강화되고 암은 치유되실 수 있습니다.